중구청은 우선 시청사 후적지 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용역비는 총 5억 원으로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는 내년 12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의 명칭은 대구시 원도심 발전 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 방안 수립입니다. 시청사 후적지만이 아니라 동성로를 포함한 대구 원도심 전체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역에는 원도심 공간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과 마스터 플랜 수립, 후적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 그리고 구체적 대안 제시가 담길 예정입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선 중구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도 포함됩니다. 시청 후적지 개발과 아울러서 이제 원도심 전체에 대한 발전 전략을 새로 구상을 하자 이런 취지고요. 이제 원도심 전체에 대한 발전 전략이 구성되고 나면 이제 단계별 전략을 세워서 그 1단계로 후적지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대구시 시청이 이제 신부지로 두루중 상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후적지 개발을 바로 시행을 해서 중구청은 개발 전문가와 지역 시민 그리고 주변 상인 등 21명으로 구성된 시청사 후적지 개발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용역 착수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위원회에선 원도심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적지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대구뉴스 김민재입니다.